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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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즐거운 연말 보내고 계신가요? 아니요, 왜 못 보내고 계신가요? 시험이요, 다시 보기가 증발해서 인생 현타 시즌. 그런 여러분들에게,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엄청난 게임, 그런 불행과 우울, 슬픔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초호호호화 게임, 그 게임을 오늘 광고하려고 합니다. 트원에서 만든 게임인가요? 한번 전화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트원 매니저님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방송 광고 중인데요, 이 게임을 트원에서 만들었냐는 질문이 있어서. 일단 트원에서 만든 게임은 아니고요. 제가 전화받는데 아무도 못 계실 거예요, 진짜. 아, 깨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시군요. 네. 근데 오늘 만약에 방송에서 제가 깨버린다면은 광고비를 두 배 올려주실 의향이 있으신지? 그거는 제가 돈이 없어서 힘들 뿐이니까 제가 오마카세를 사드리겠습니다. 아,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. 오마카세 저기 스시 코우지 갈 거예요. 30만원짜리에요 그거, 디너. 네, 좋아요. 네, 스시 코우지가 걸린 이번 게임. 자, 이 멍청한 애도 뭐 댕댕고. 아, 설마 댕댕고 아니냐고요? 댕댕고는 일단은 뭐 대충 봤을 때 뭐 이런 게임이에요. 보이죠? 뭐 사천성 비슷하게 되어있고 타이틀이 이 강아지 댕댕이 있는 댕댕이. 근데 여러분, 다행히도 댕댕고가 아닙니다. 이런 허접한 게임 절대 아니에요. 제가 보여드릴 오늘의 게임은 바로 10&10이라는 게임입니다. 보시면은 이 댕댕고라는 허접한 게임하고는 달라요. 자, 이거는 그림이 달라요. 댕댕고 다음 시리즈 10&10입니다! 자, 게임의 룰은 아주 간단해요. 같은 그림 3개를 아래에 두면 이렇게 사라집니다. 여기가 다 채워지면은 게임 오버. 자, 아래 보시면은 3가지의 아이템이 있습니다. 이 3가지 아이템이 무엇이냐. 첫 번째 아이템은 앞에 있는 3칸을 요 밑으로 빼줄 수 있는 3칸 빼기 아이템. 두 번째 것은 그 말 그대로 뒤로 가기. 요것은 마구잡이를 한번 섞기. 이 아이템들을 쓰는데 돈은 들지 않아요. 뭐가 드느냐? 광고를 봐야 됩니다. 자, 그럼 한번 해볼게요. 자, 3개씩 하면 됩니다. 뭐 이렇게 쉬워요. 자, 그리고 이제 2탄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2탄이 급발진을 해요. 자, 스피디시하게 또 3개씩이니까 뭐 가볍게 뭐. 자, 뭐 큰 무리 없이 게임 진행 중이에요 지금. 아이, 소 이지. 제가 지금 조졌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니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저는 여기서 숨겨진 히든 아이템, 이게 죽으면은 또 3개를 꺼내줍니다. 그러니까 총 아이템이 4개인 거예요. 얻었죠? 깔끔해졌죠? 그럼 바로 배 3개. 깔끔하죠? 보자. 나이스! 진짜 깨는 거 아니에요 이거? 잠깐만,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자, 어땠나요? 제약자 누구야? 제약자 누구야? 아니, 당신 초호화 게스트 정혜영씨? 일단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.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는데 좀 걸렸는데. 제작자 누구야? 근데 혜영아, 나 트위터에다가 BTS 멤버를 합방한다고 써놨어. 왜? 아, 거기에 닉네임이 사기치는 계정이거든? 빨리 사과드려. 전 그냥 방탄이고요. 죄송합니다. 몇 라운드까지 깨봤어? 1라운드까지 깨봤는데. 아, 여러분 제가 진짜 이거 어제 거짓말해서 제가 새벽 2시까지 해봤는데 또 1라운드밖에 못 깨봤어요. 아니, 이제는 다르다. 지금부터 저희 형제의 대충 IQ 합치면 거의 뭐 400에 가까운, 200. 너 IQ 몇이야? 내가 형보다 2 정도 낮잖아. 내가 198이었고. 내가 200. 근데 내가 어제 당근 먹어서 201로 올랐어. 그리고 이 게임에서 당근 나오는 거 알지? 너 199, 나 201. 그러면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빰빰빠바바. 사실 1탄은 아무리 막 눌러도 질 수가 없어. 6개 짝이라서. 2타부터 급발진을 한다는 것이죠. 내가 그 다음에 우유 먹어주고 이제 불도 먹어주고 파이어. 자, 이럴 때는 자, 이쯤에서 저는 여기서 아이템 한번 써줍니다. 이 게임은 다른 광고를 보기 위한 게임이다. 트원 매니저씨, 죄송한데 저희는 지금 게임 잘 플레이하고 있거든요. 야, 이 미라클 스워드 치워. 우리는 10&10이라는 엄청난 게임을 할 거예요. 진짜 미라클인데? 잠깐만. 혜영아, 오늘 왜 늦었는지 얘기 좀 하고 있어볼래? 제가 오늘 나왔는데 눈이 너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10분이라도 더 일찍 나가야겠다 하고 나갔는데, 이제 아버님이 오늘 장례식장을 가셨는데 제 패딩을 하나 좀 빌리겠대요. 빌려드렸어. 롱패딩을 입혀드렸는데 롱패딩 입고 왜 이렇게 기냐고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.
그래서 제가 아 기다려라 나 짧은 숏 패딩도 있다 입었는데 잠깐 다음 이야기는 다음 광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. 양요? 그 약간 주... 아 쉣! 화난 거 아니잖아. 화난 거 아니잖아. 일단 안 좋아. 앤쉣! 쉣 앤쉣! 정말 아름다운 게임! 저는 오히려 여기서 아이템을? 3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얘기 맞으세요. 아버지가 그래서 결국 제가 쇼패딩을 빌린다고 해서 쇼패딩을 빌려드렸어요. 근데 팔이 이렇게 되더라고. 그래서 또 이걸로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. 거두면 되잖아요. 아 그래서 나 아버지... 잠깐 멈춰! 다음 이야기는 다음 광고 때 또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. 편집자님은 제 썰만 따로 나중에 편집을 하시는 겁니까? 아니 중간중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이들 있는 그대로 할 거예요. 자 무작위 석기를 한번 쓸 때가 좋습니다. 무작위 석기가 지금 등장합니다. 자 이야기 맞아주세요.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 아버지 이렇게 됐으면 걷어 올리면 되지 않냐. 아빠가 갑자기 저한테 딱 잡더니 형아 지금 너는 이런 티지 아빠는 셔츠랑 양복이라고 이거 올리면 같이 말을 올라가서 불편하잖아. 제가 그때 그래도 아버지 딱 한마디 했어요. 지금 새 옷 사달라는 거예요 아빠? 그러니까 아빠가 잠깐 과연 아빠는 새 옷을 사달라고 한 걸까요? 나도 이제 기억 안 할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게임을 지켜봐주세요. 무작위 석기! 무작위 석기 갑니다. 어 뒤로 가게 하나 얻어놓고 아 그래 뒤로 가게 하나 얻었고 얘기 맞으세요. 아 아빠 그래서 새 옷을 지금 사달라는 거예요 아까가? 에이 그런 건 아니고 아빠 지금 패닉이 별로 없잖아. 내가 이걸 왜 형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지 알아? 모르겠습니다. 아빠가 좀 무서운 사람이네. 어. 자 요렇게 자 한번 해봤습니다. 이번에 혜영 씨가 한번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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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됩니다. 네가? 어차피 못 깨 이거. 그리고 깨신 분들은 축제 측에서도 문상 5,000원인가 주신다고 해요. 제가 그것 때문에 어제 한번 해봤는데 못 받아. 이 게임 말아 먹었어요 제가 보기에. 아 병신아 병! 10&10 이런 씨발 10&10 10&10 바스켓 나! 다른 분들 한동안 오늘 이렇게 10&10 게임을 해봤는데요. 자 그러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 너무 격한 부분은 약간 자체 필터링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. 아! 자 오늘 10&10이랑 게임을 해봤는데 정말 난이도가 하고 이제 해가지고 이런 그런 느낌이었어요. 훌륭한 게임이었습니다. 그리고 내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요, 사실 이 게임은 3일 전부터 했었는데 씨. 저 이 나 이런 회사 뒤집어. 저 오마카는 됐으니까 밥 사줘요. 자, 일단은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오늘 광고를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? 우리 트헌 매니저님. 속이 뻥 뚫리네요. 왜 뚫리지 속이? 네. 아 솔직히 잘했죠? 오졌죠? 네, 잘하셨어요. 그죠? 그러니까 아니 심지어 중간에 그 칭찬받으려지만 도추해. 트레저 헌터에서는 대체 무슨 트레저를 찾고 있는 거죠? 원하나님 같은 트레저? 어 말씀은 되게 청사진으로 잘하시네요. 트레저예요 트레저. 트래쉬 아닙니다. 아무튼 좋은 광고 잘 받았습니다. 자 오늘 게임 소감 댓글 중에서 캡처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소감 어떠셨나요? A few moments later. 자 오늘의 후기 모두 해보라고! 아 진짜 나만 당할 순 없지!